여러분, 우리들의 초딩 시절을 책임졌던 바로 이 게임들 기억하시나요? 슈가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게 패션을 코디해주고 열심히 라면을 만들어서 팔기도 했던 추억의 게임 주니어 네이버 게임랜드. 그런데 이 게임랜드가 바로 내일 서비스를 종료한답니다. 2000년대 초반 혁명처럼 다가왔던 주니버 게임랜드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20, 30대들은 크게 아쉬워하고 있어요. 이 게임랜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8년 동안 함께해왔는데 갑자기 왜 사라지는 걸까요? 게임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인 어도비 플래시가 2020년 종료되면서 플래시 콘텐츠인 게임랜드도 없어지게 되는 거랍니다. 이렇게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주니어 네이버 게임랜드. 새 버전이 나와서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걸까 싶지만 아쉽게도 주니어 네이버 측은 별도의 시즌2나 추가 서비스 지원 계획은 없다고 해요. 그냥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어린 시절 소중한 추억이 깃든 주니어 네이버 게임랜드. 내일이면 영원히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오늘 잠깐이라도 동심으로 돌아가보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야야, 그 카나리아색이랑 그 크롬 노랑색 크레파스 좀 빌려줄래? 딱 들었을 때 무슨 색인지 잘 떠오르시나요? 아니, 카나리아를 본 적 있어야지 카나리아색이 뭔지 알 텐데,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이런 아리까리한 색깔들, 이제는 더 쉽고 친근한 이름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색 이름 표준을 개정했어요. 크롬 노랑색은 바나나색, 상아색은 연노랑색, 풀색은 청포도색처럼 일상에서 많이 접해서 더 익숙한 이름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과 실제 색상에서 차이가 많아서 혼란스러웠던 색들도 색채에 더 잘 맞는 이름으로 수정한다고 합니다. 녹색은 초록, 흰색은 하양처럼 좀 더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요. 다음 달부터 색종이, 크레용, 물감 같은 문구류 7종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미술 시간에 헷갈릴 일 없겠죠. 이렇게 어려운 용어 쉽게 해주는 거 다른 데서도 정말 많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대학생들, 다음 주가 벌써 개강입니다. 난 너무 부럽다. 개강하면 덩달아 바빠지는 곳이 대학가 복사집이라는데요. 학생들이 교재를 구할 때 서점이 아니라 인쇄소에 많이들 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쇄소에서 책 복사하고 재본하거나 스캔하는 거 모두 불법입니다. 개강 맞아서 정부가 집중 단속한다니까 어떤 게 불법인지 알아둬야겠죠. 도서관에서 혹은 선배에게 빌린 책을 복사 맡기거나 학교 복사집에서 책 형태로 쌓아두고 파는 재본판을 사는 거 모두 안 됩니다. 요즘은 폰이나 태블릿으로 볼 수 있는 PDF 파일을 많이 복제하는데 이것도 불법이에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저작권자에게 민사소송도 당할 수 있습니다. 작년 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학생 절반이 불법 복제 교재를 이용한 적이 있고 한 학기 8권 중에 2권 정도를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아니, 책값 너무 비싸잖아 하면서 슬쩍 넘어가지 말고요. 공동구매나 중고 거래로 조금은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이제부터라도 합법적으로 책 사고 우리 함께 열공합시다. 여러분, 구독 꾹, 알림 꾹, 좋아요 잊지 마세요.